고등학교 무상교육 Q&A 7가지. 현재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계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감이 되고 가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무상교육이 좋네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실제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까요?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 등 그간 고교학비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입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던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니까 좋네요. 세 번째 질문은 결국에는 세금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세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며 현재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 고교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진 않을까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과는 별개입니다.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완성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자사고, 특목고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지원해야 하지 않나요?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은 이미 학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교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왜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나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7가지 질문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잘 시행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 되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